갑자기 회의 멤버들 소개를 하길래 이게 갑자기 왜 이러나 했더니 역시 그런데 우리 이병훈 위원장님이나 광주시장님을 소개하는 의미는 있군요. 우리 광주 지역의 국회의원님들도 각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는 빼고 할걸 그랬어요. 네. 저희 민주당 지도부가 첫 현장 최고위원회를 광주에서 개최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마지막 현장 최고위원회도 광주에서 개최하게 된 것 같아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광주 전남 지역이 극심한 겨울 가뭄으로 제한급수까지 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또 눈이 오려면 또 비가 왔으면 좋았을 텐데 폭설이 내려서 많은 분들이 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깊은 위로 말씀드리고 저희도 조속한 복구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최고위원회 오기 전에 우리 양금덕 할머니를 뵙고 왔습니다. 참 육체적으로도 건강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사시는 분이 있으신가. 정부 당국자들이 우리 양금덕 할머니의 10분의 1만 좀 쫓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억울하게 강제징용 피해를 입었는 당사자가 나는 사과를 받고 싶다. 진심 어린 사과와 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하고 싶다. 이렇게 입장을 가지고 지금까지 열심히 싸워왔는데 이 정부의 태도가 국내 기업들 협찬을 통해서 배상을 해주는 방법을 강구하겠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 양금덕 할머니께서 매우 분개를 하셨는데 내가 사과를 받고 싶다 했지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러냐 내가 아무리 이 족방에 사는 어려운 삶이라 할지라도 사과를 받겠다는 것이지 돈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닌데 당사자도 아닌 한국 기업들이 왜 배상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냐 납득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험한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저도 옆에서 이렇게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마치 이런 상황이 생각이 났습니다. 누군가가 억울한 피해를 입어서 이 가해자한테 사과해라,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지갑 꺼내면서 얼마 필요해? 이런 느낌, 이 피해자의 진정성이나 또 피해자의 그 간절한 사과 요구를 폄하하고 모욕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돈 문제 때문인 것처럼 이렇게 만드는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태가 참 납득되지가 않습니다. 이건 아마도 양금덕 할머님에 대한 인권상 시상 또 국가 훈장 수여가 미뤄지는 것과도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일본에 대해서 좀 당당해야 되겠다. 저 자세 굴종 외교 하면 안 된다라는 국민의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어제 그저께인가요 벌써 이제 무인기가 이제 휴전선을 넘어서 서울 인근까지 무려 다섯 대가 일곱 시간이나 지금 비행을 하다가 격추하지도 못하고 다 되돌아간 것 같습니다. 정말 안방여포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 태도가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일단은 북한의 이 9.19 군사합의 위반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경고를 합니다. 남북관계를 이렇게 긴장 속으로 몰아넣고 한반도 평화에 위기를 초래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우리 국방 안보 태세가 매우 부실하고 또 기민하지 못하고 매우 무능하다라는 점을 보여주었는데 대우 각성하기를 촉구합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처리 저희가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 기반 확대를 전폭적으로 뒷받침해서 민주주의의 성지인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 그리고 균형 발전을 견인한 도시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한 말씀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광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지라고 불려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 피를 흘리는 속에서 민주주의가 만들어져 왔고 또 그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처절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사 이 명칭이 과거 진실과 화해위원회인데 진실과 화해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 이 진실화해위원장 자리에 앉았습니다. 특히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광주 5.18 북한군 개입 가능성 운운했던 사람이 진실화해위원장 자리에 올라가 있는데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역시도 국민을 모욕하는, 광주를 모욕하는, 희생을 모욕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실이 아니라 조작 그리고 화해보다는 보복과 대결을 사실상 천명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인사에 대한 해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무능하고 무채한 대통령 윤석열 퇴진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 퍼스트 레이디. 윤석열과 김건희 중 누가 진짜 대통령인가, 샤머니즘, 정치검찰, 비선실세로 빚어진 12구 이태원 참사는 각자도생, 무정부 상태인 대한민국의 참혹한 민낯입니다. 전 국민이 알게 하고 응징하게 하라. 정치공작으로 중단된 심층 취재를 재개하라. 다큐 제작 자체가 곧 기밀을 요하는 심층 취재 과정이기에 제작진도 출연진도 취재 기자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7시간의 충격을 뛰어넘을 퍼스트 레이디는 곧 김건희 윤석열 최후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오더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